신도시가 부동산 시장의 대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신규 분양 완판 행진에 미분양 감소세가 뚜렷하고 규제 지역은 집값이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2기 신도시는 계륵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기 신도시는 정부의 연이은 규제와 코로나19의 여파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거단지의 모습이 속속 갖춰지고 GTX 노선 등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이어지면서 가파른 가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2기 신도시는 2003년 서울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수도권 10개 지역과 충청권 2개 지역을 합해 총 12개 지역을 지칭합니다. 그중 대전 도안과 인천 검단, 양주 옥정 등 비규제 지역은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수요가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대전 도안 신도시에서 지난달 분양한 대전 아이파크시티 1, 2단지의 경우 각각 55.66:1, 86.45:1의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했고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최근 분양한 검단 신도시 우밀인 에코뷰 역시 역대 지역 최고인 평균 27.2: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습니다. 수원 광교와 화성 동탄 등 규제 지역은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최근 6개월 사이 수억 원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광교 신도시 광교중앙역에 인접한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2월 12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지난해 8월 동일 면적이 8억 7,5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6개월 새 4억 원 이상 오른 셈입니다. 동탄 2신도시 동탄역 인근의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 2월 10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 거래가인 8억 4,500만 원에서 2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2기 신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당초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며 총선 직후부터 상반기까지 2기 신도시 곳곳에서 신규 분양이 예정된 만큼 상승세 흐름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